그만하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예, 자, 요약집 진행합니다. 예, 늦게 오신 분은 쉬는 시간에 꼭 풀어보세요. 자, 취득세 세율 파트를 정리 좀 잘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뭐를 배웠나요? 우리가 표준 세율, 이거 암기 끝났죠, 그죠? 그 다음 특별한 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 세율,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과 세율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자, 어디에 있냐면은 35쪽 요약집 35쪽 이렇게 아침에 제가 약간 좀 태클을 걸어야 조용해요, 그죠? 지금은 떠들 시간이 아니에요. 시기가 하나라도 왜 그러냐면은 예, 떠들고 싶으면 나가서 이렇게 대화하고 안에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35페이지 중과세율 나와있네요. 중과세율. 자, 첫 번째는 뭐다? 사치성 재산,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중과하죠. 그럼 일단은 사치성 재산에 뭐를 정리해야 돼요? 종류 다섯 개가 있네요. 거기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그래서 선박만 빼고 다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이죠, 그죠? 골프 회원권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사치성 재산의 종류, 일명 별골 뭐다? 고고고. 일명 고급스럽잖아. 우리는 이거를 취득을 절대 못해요, 그죠? 극소수만 쳐다보다가 죽는다고요, 평생 동안. 자, 그럼 첫 번째 뭐다? 사치성 재산. 어떻게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출발은 뭐다? 표준 세율에 몇 프로를 더하겠다? 8%. 암기하면 돼요. 표준 세율에 8%를 더해서 중과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어요? 중과 기준 세율의 몇 배? 4배. 그래서 항상 세법을 배울 때 중과 기준 세율은 종전의 취득세 표준 세율 몇 프로예요? 2%. 그럼 2, 4는 8. 똑같죠? 그래서 2%의 뭐다? 4배는 백분비로 어떻게 풀어요? 100분의 400.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를 일단 암기해요. 그럼 2, 4는 8. 4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제목 보고 중과세율을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선박 빼고 신축합니다. 사치성 재산을 신축할 수 있죠? 별장을 신축한다거나 또는 골프장을 신설한다거나 고급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표준세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시취득 몇 프로? 2.8. 그럼 8%를 더하면 몇 프로로 중과하겠다? 10.8.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사치성 재산을 어떻게 받아요? 증여받잖아요, 그죠?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3.5%. 그럼 8을 더하면 몇 프로로 가겠다? 10.5. 그래서 우리는 표준세율을 알아야 뒤에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표준세율은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이유는 점수 주려고, 그죠? 상중하 중에 하 문제라고요. 하.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36페이지. 자, 36페이지 박스가 나왔잖아요. 거기 네 번째 줄 표준. 왜 여기는 요약집이 없어요? 됐어요. 그걸 해요, 프린트로. 자, 표준세율의 몇 프로예요? 8%. 나와 있죠?
그럼 8%는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 4배, 이산은 8. 그래서 친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4배가 아파. 4배는 몇 프로다? 8%. 그럼 나머지는 쭉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자, 칠판 한번 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잘 봐야 돼요. 이제 원시 취득했느냐, 승계 취득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 중과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 회원제 골프장은 원시만 중과하고 승계는 중과 안 해요. 나머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를 조심하자? 회원제 골프장은 원시만 중과한다고요. 승계라고 나오면 중계를 안 합니다. 중과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조심하자.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봐요. 제일 아래 골프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임목도 포함해요. 그래서 기역. 자, 이거는 뭐예요? 회원제의 빚을 긋고. 회원제 골프장을 얘기하는 거죠. 회원제. 자, 그 다음 니은이 나왔네. 니은. 이 경우 골프장은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에 업에 밑줄 그어요. 등록. 원시잖아. 등록. 그리고 과로도 밑줄 그어요. 증설. 증설. 원시예요.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밑줄 그어요.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시를 얘기합니다. 등록하기 전에 오픈했다는 얘기죠. 원시. 세 가지죠. 등록, 증설,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중과한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밑에 미니강이 나와 있죠? 미니강이 나와 있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뭐다?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표준세율을.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쭉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나머지는 찬찬히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를 알아야 돼? 고급주택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고요. 5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학원 오기 전에 벌써 일찍 와서 쭉 한번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찍 와서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쭉 이렇게 요약집을. 그래서 이거를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대부분 50번을 읽습니다. 수강생들이 일찍 와서 떠들지 말고 알아들었나요? 자, 고급주택의 거 박스 나와 있나요? 그래서 고급주택은 단독과 뭘로 우리 지난번에 다 했죠? 이거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다 했어요. 알아두시고. 한 거를 계속하고 있어 지금. 자, 그 다음 38쪽으로 갑니다. 38쪽. 자, 38쪽으로 가자고요. 폈어요. 자, 38쪽. 과밀억제권 안에서 법인이 부동산 취득이네. 자, 두 번째는 뭐다? 과밀 억제권력 안에서 법인이 뭐다? 제목을 잘 봐야 돼요. 본점, 주사무소,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엄청 길어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중과하겠다. 이렇게 출발이 뭐라고요? 과밀 억제권력. 어떤 데요? 서울, 경기, 인천까지 들어가죠? 즉 수도권입니다. 지방은 중과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과밀을 억제하는 지역에 뭐다? 본점이나 주사무소, 본점 사무실이나 주사무소를 지으면 뭐다?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뭐다? 중과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어떻게 중과할 건가? 항상 출발은 뭐라고요? 표준 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이번에는 4%입니다. 표준 세율에 4%를 합한 세율로 중과를 한다고요.
그럼 4%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까요? 이에는 항상 출발은 중과 기준 세율의 몇 배다? 두 배. 2는 4니까 두 배. 그럼 이에는 뭐와 똑같다? 2%의 2%의 뭐다? 100분의 200. 2는 4니까 그 얘는 4% 더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 지문은 있잖아요. 옛날에 취득세를 중과하고 등록세는 중과를 안 하는 지문이야. 그래서 이 지문은 취득 단계를 중과하는 지문이라고요. 알아들었나요? 자, 그럼 제목 잘 봐요. 지점은 중과를 안 해. 본점, 주사무소만 중과하는 거예요. 사업용만. 그럼 지점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분사무소도 중과를 안 하겠죠? 그리고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비사업용도 중과를 안 해. 제목을 잘 봐야 돼. 제목. 본점을 지어야 인구가 따라오죠? 지점은 중과를 안 해요. 자, 그 다음 부동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는 거. 짓는 거. 즉 어떻게 할 때? 신축. 중축할 때. 승계다, 원시다, 원시. 그럼 승계는 중과를 안 하겠죠? 그죠? 인구 중과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사람만 바뀌니까 항상 취득 단계는 원시만 중과하는 거예요. 승계는 중과를 안 한다. 그래서 과밀억 채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 세율의 4%를 합한 세율로 중과하는 거예요. 4%는 어떻게 된다?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 그래서 퍼센트를 물어보는지 배를 물어보는지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제목 보고 하는 거야. 그럼 끝났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과밀억 채권이 나오죠? 두 번째. 그래서 책 한번 봐요. 자, 38쪽 나와 있네요. 자, 박스에 몇 프로? 4%. 자, 4%는 과로 어떻게 한다?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 몇 배? 두 배. 네 배야, 두 배야? 두 배. 자, 그래서 1번 나와 있네요. 과밀억 채권에서 법인의 밑줄 긋고 본점 주사무소. 주사무소.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어떨 때 신축하거나 중축하는 경우.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보충학습 보자고요. 보충학습하여 과밀억 채권 내 법인이 지점 분사무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본점 또는 주사무소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은 중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원래부터 중과를 안 하고, 그리고 2번 영리법인도 중과하고 비영리법인도 중과한다고요. 우리가 영리법인일 때는 어떤 용어를 쓰나요? 본점. 비영리법인일 때는 어떤 용어를 쓰나요? 주사무소.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비영리법인은 중과를 안 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중과세를 한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중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예시. 자, 칠판 봐요. 뭐만 중과한다? 본점만. 지점은 중과를 안 해요. 애초부터 본점만. 그럼 예가 있다는 겁니다. 3번 중과세 해당하는 경우죠. 자, 1번 도시형은 무조건 중과를 안 해. 도시형은 무조건 중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형 공장을 뭘로 바뀌었어? 본점 사무실로 중축했지? 본점 사무실로 중축하면 이거 사무실이잖아. 사무소. 이거 사무실이야. 사무실. 그래서 본점이니까 중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본점의 사무소도 뭐야? 주차타워를 신중축했죠? 신중축. 원시니까 중과하지. 사무실 본점.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임대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동토지 내에 또 나왔네.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중축했죠? 중과하잖아. 본점 사업용 건축물 신중축 중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건축물을 신중축한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 항상 중과세할 수 있는 기간도 제척기간이 5년 이내죠. 항상 5년이 나올 때는 이내. 그래서 본점의 부서 중 일부가 입주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경우.
그래서 본점이 입주했잖아. 신중축한 사무실에 몇 년 이내? 5년 이내니까 중과한다 이거지. 자, 그래서 3번에서 알아야 될 거는 2번이에요. 2번. 3번에서 알아야 될 거는 2번. 본점의 사무소용 주차타워. 이것도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중축. 중과한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중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예시. 과로가 뭐예요? 이거는 중과를 해당하지 않겠다. 1번 병원의 병실에 밑줄 그어. 병원은 도시영업종이죠? 도시에 병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점이 짓더라도 중과를 안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운수업체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 토지에 밑줄 그어요. 차고용 토지만 사무실을 중과하는 거예요. 본점 사무실을. 야, 땅이니까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 3번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당의 부동산을 밑줄 그어요. 임차. 그래서 임대, 임차 이런 거는 본점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거는. 그리고 4번 시장이나 백화점 이거는 도시영업종이야. 도시에 백화점이 있어야죠. 중과를 안 한다. 그래서 4번에서 알아야 될 거는 1번 4번이에요. 1번 4번 지문이 나오면 도시영업종이죠.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3번에서 알아야 될 거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2번.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다? 제목 보고 중과세율을 암기를 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에 중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가장 기초가 뭐다? 본점 주사무소를 지을 때 중과한다고요. 사무실을 지을 때가 뭐다? 신중축. 승계취득은 중과를 안 한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과밀업 채권단에서 이번은 공장을 신증설. 이 신증설도 원시죠? 공장을 지을 때만 중과하는 거예요. 신증설을 위한 뭐다? 사업용 과세물건. 엄청 기니까 어렵게 느껴져요.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했을 때 중과하겠다. 제목 3번에 2번에 똑같은 거야. 표준세율에 몇 프로 중과하는 거야? 4%. 그래서 이 지문은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이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아웃라인. 자, 그 다음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제목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과밀억제권이라도 잘 들어요. 공장이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지역. 어떤 지역이야? 공업지역. 또는 무슨 단지? 산업단지. 그리고 공장을 유치하는 뭐다? 유치지역은 이런 데서 공장을 지으면 중과해요? 안 해요? 상식적으로. 안 한다. 위에는 이런 거 없어. 과밀억제권이면 다 중과해. 이쪽은 과밀억제권의 제목이 뭐라고? 공장 신증설. 세 군데는 중과 안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박스 보자고요. 중과세 대상 지역은 과밀억제권 맞죠? 단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제외. 중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과세 대상 공장이 있네. 그럼 공장이잖아. 생산설비 갖춘 밑줄 그어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설이라 그래요. 신설. 그래서 신설의 정의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기준이 뭐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이라 그래. 자, 그 다음 증설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증설은 연면적이 몇 프로 이상? 20% 이상 또는 330 초과해서 확장하면 뭐라 그런다? 증설.
찾았어요? 자, 그 다음 중과차재상 물건 뭐를 중과할 거냐? 공장용 밑줄 그어요. 건축물 부속 토지를 밑줄 긋고 중과한다며. 그래서 건축물과 부속 토지, 그리고 뭐를 또 중과하나요? 차량과 공장용 차량과 무슨 장비? 기계 장비. 그리고 5년 여부를 물어볼 때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래서 중과세 대상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척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이내. 5년이 지나면 중과를 안 한다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기본이 이거야. 기본. 자, 그럼 이제 공장도 모든 공장을 중과하지 않겠죠? 어떤 공장은 중과를 안 한다? 도시형 공장은 중과를 안 해요. 도시형 공장을 중과를 안 한다고요. 오른쪽 나왔잖아요. 보충학습에. 도시형 공장 나와 있죠? 도시형 공장. 1번에 뭐 지역 주민의 보건 유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 은행업, 유통산업, 의료업 이런 공장들은 중과를 안 한다. 오른쪽에. 그래서 도시형 말만 나오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일단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때 찬찬히 한다고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신설이 뭐다? 500제곱미터 이상. 증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시험장에 가면 300제곱미터 이상 하면 틀리죠? 기준점은 500제곱미터 이상은 중과를 하고 500제곱미터 미만은 중과를 안 한다고요. 기준. 이해되죠? 그래서 숫자가 어떻게 돼? 오빵빵이잖아. 오빵빵. 줄여서 뭐야? 오빠 이상의 중대꾸나 중과세. 오빠 이상의 중대버렸잖아. 중과세. 그럼 여심은 이갈려 영원히. 그래도 산속으로 따라가지? 삼삼매 영원히. 숫자배열. 잠깐 느낌으로 가세요. 아이고 됐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정리하면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몇 프로를 더한다? 4%. 4%는 몇 배다? 2배.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과밀억제권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대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도시. 대도시 지문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대도시 안 나와 있죠?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이네. 두 번째는 대도시 안에서 뭐가 나와? 공장 신증설. 신증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 중과를 합니다. 자, 출발이 뭐예요? 이번에는 대도시. 대도시는 공법상 인구가 얼마 이상이에요?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세법은 어떤 단지?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대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50만 이상이죠? 50만 이상. 그럼 50만 미만은 어디로 가? 위로 가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대도시는 수도권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겠죠. 지방도 50만 이상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대도시는. 그럼 법을 만들 때요. 법을 만들 때는 무조건 대도시면 중과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지방이 반발하잖아. 그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래서 시행령에서 지방은 중과를 안 합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대도시는 과밀억제권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다 중과하기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방의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 지방에 내려가서 본점을 설립했는데 중과세 당하죠? 지방에 내려갈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도권만 중과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대도시예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0만 미만은 일로 가요. 예? 그리고 어떤 단지를 제외한다? 산업단지. 이 산업단지가 어떤 데예요? 수출공단. 수출공단. 그죠? 공장의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은 뭐냐? 이 지문은 유해랑 비스름하잖아요. 이거는 등기를 중과하는 지문이에요. 유해는 옛날에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문이고 밑에는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문이라고요. 그럼 등록세는 성격이 뭐예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잖아.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원시도 중과하고 여기는 뭐도 중과한다? 승계 다 중과하는 겁니다. 등기사항을 중과하는 거니까 등기부에 올라가는 순간 중과한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중과할 건가 봐야죠. 항상 출발은 뭐다?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이번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대도시는 이렇게. 그리고 몇 프로를 뺀다? 4%를 뺀 세율로 중과를 한다. 더한다 그러면 안 돼요. 뺀다. 그럼 4%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어?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2배. 왜 4%를 빼는 거예요? 빼는 이유. 그래야 종전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지문은 무슨 지문이에요?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를 안 하고 등록세만 중과를 하는 지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 보세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잘 봐요. 취득세는 그냥 표준세율. 옛날에 등록세는 중과했다고요. 어떻게 중과했느냐? 표준세율에 이렇게 중과했어요. 따로따로. 그러나 2011년 1월 2일부터는 이거를 어떻게 했어? 합쳤죠? 합친 게 이거예요. 자, 취득세 몇 프로예요? 옛날에 2%. 공장을 짓는다. 원시는 이거. 표준세율 몇 프로? 0.8. 그럼 3배는 몇 프로야? 합치면 몇 프로가 나와? 4.4 아니에요? 그럼 4.4를 이렇게 법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표준세율 합쳤지? 공장 지을 때 몇 프로야? 2.8. 그럼 3배니까 8.4잖아. 그럼 4.4가 되려면 4%를 빼야 돼, 더해야 돼? 빼야 4.4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출발하면요, 배가 안 나와. 이렇게 출발하면 2.8이지. 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법조문은 배, 배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 이렇게 출발하면 4.4가 가기 곤란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봐. 이거는 원시잖아. 원시. 승계 취득할 때도 중과해. 승계 표준세율 몇 프로야? 2%. 그 다음 이거 2%에 몇 배야? 3배니까 몇 프로야? 6%. 그럼 합치면 몇 프로가 돼? 8%. 옛날에는 따로따로 했다고요. 돈 주고 샀을 때. 그럼 이거 이게 8%가 돼야죠? 2% 맞아요? 취득세가 종전에 2%잖아요. 자, 그 다음 등록세는 2, 3은 6이니까 이거 8%잖아. 8%. 자, 종전법을 알 필요 없다. 종전법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자, 좌우간 어떻게 한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알아들었죠? 합치면 4.4가 돼야죠? 그럼 4.4가 되려면 표준세율로 출발하면 안 돼요. 배가 안 나오니까 표준세율의 몇 배로 출발한다? 3배에서 몇 배를 뺀다? 4%. 그럼 4.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빼는 이유는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도시로 출발할 때는 중과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세율의 3배에서 4%를 뺀다. 4%는 똑같은 지문이 뭐예요? 중과 기준세율의 2배.
자, 그래서 39페이지 보라고요. 자, 제일 아래에 나왔잖아요.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이에요. 대도시로 출발할 때는 출발이 뭐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4%를 뺀다. 4%는 과로 몇 배와 똑같다? 2배.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요. 나머지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넘겼어요? 그럼 중간에 박스 나왔잖아요. 중과세 제외 대상만 알면 돼. 여기 보세요. 대도시로 출발할 때는 이렇게 중과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제외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제외. 박스에 나왔잖아. 무슨 단지? 산업단지는 중과를 안 해. 두 번째는 무슨 업종? 도시형 업종은 중과를 안 해요. 그리고 3번도 알아야 돼. 자, 동그라미 3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밑줄 그어요. 법인이 사면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 여기까지. 그리고 몇 공 이하? 60 이하. 85 이하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기준점이 60 이하. 60 이하는 사원에게 복지 혜택을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이 등기하더라도 중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가끔 시험에 등장해요. 1번, 2번, 3번 지문이 나오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증서를 또 나왔지? 똑같아. 대도시 쭉 유치지역 어떤 지역은 제외한다. 역시 유치지역에 밑줄 긋고 그 다음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중과를 안 해요. 그럼 산업단지는 당연히 위에 적혀있잖아. 중과를 안 하는 거. 자, 미니강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벌써 여기 봐요. 제목이 다르잖아. 여기는 부동산만 중과하는 거잖아. 그죠? 이쪽은 제목이. 이쪽은 사업용 과세 물거리야. 제목이 달라요. 제목이 다르지 않아요? 과밀억제권은 글씨가? 이쪽은 부동산이니까 뭐만 중과한다? 토지, 건축물만. 차량, 기계장비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는 위에 취득단계에서만 중과하고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서 등기할 때는 중과를 안 한다고요. 그 차량, 기계장비는 어떨 때만 나오는 거야? 지문이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할 때. 왜 여기는 차량 기계장비까지 있어요? 이유는 취득 단계지? 그럼 공장이 굴러가려면 토지 건축물 있어야죠? 영업 활동하려면 차량이 있어야죠? 제조 활동하려면 기계 있어야죠? 그러니까 취득 단계는 네 가지가 기본이다. 그래야 공장이 굴러가더라.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하면 돼. 알아들었습니까? 과밀억제권으로 물어볼 때는 4%를 더하고, 대도시로 출발할 때는 3배에서 4% 빼고, 그럼 위에는 뭘까요, 이거? 위에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밑에 거랑 반대죠? 이거 옛날 법 알지 마세요. 취득세는 표준 세율의 옛날에 3배. 그리고 등록세는 중과를 안 했어. 이렇게. 그래서 취득 단계만 중과하는 지문이에요. 밑에는 무슨 단계? 등록 단계만 중과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중과하고, 여기도 중과하잖아. 중복됐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여기서 땅을 사서 사무실을 짓는 거야. 사무실을 지을 때 보니까 인구가 40만이야. 일로 가버리잖아. 땅은 중과 안 하지? 사무실을 중과하는 거야. 사무소. 땅 샀는데 인구가 줄어들어서 일로 가서 본점을 신축했다고.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중복됐지?
그랬을 때는 바로 어떻게 합쳐야 될 거냐 이거를 요거를 합치면 되는 거야. 표준 세율의 몇 배? 세 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용어다? 동시에 중복됐을 때는 이렇게 과거의 중과 세율을 합쳐버린다. 표준 세율의 몇 배라고요? 세 배로 끝나는 거야. 거기 나와 있어요? 1번 나와 있잖아, 박스에. 자, 1번 오른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과밀억 채권과 대도시에 시에 중복되는 경우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3배.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오늘 강의 잘못 들으면 멘붕 일어나요. 글씨가 길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출발이 뭐다? 대도시에서 부동산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중과하지? 이렇게 중과하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이 사치성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럼 느낌이 세금이 줄어들겠어요? 늘어날겠어요? 늘어나지. 늘어나죠, 사치성이니까? 그래서 요거에서 늘어나니까 더한다 뺀다. 이거 4%를 더하는 거야,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치성은 더해줘야 돼요, 사치성이니까. 그래서 2번 지문이 그 지문이라고요. 자, 2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치성과 대도시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중과세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 몇 프로다? 4%를 더한다. 자, 거기 박스 보라고요. 박스 보충학습. 과밀억 채권으로 출발하는 질문이죠. 본점 우리 배웠잖아. 중과세 내용은 본점 주사무소만 중과해요. 정리하는 거에 어떨 때? 지을 때. 신축 중축. 그럼 승계는 중과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럼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따로따로 물어보는 거지. 표준세율의 몇 프로를 더한다? 4%. 괄호에서 적어. 4%는 몇 배와 똑같다? 두 배. 그럼 중복되는 경우는 합쳐야지. 중복될 때는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 중복됐을 때. 그럼 밑에 봐요. 자, 밑에 2번 과밀억제권이죠. 중과세 대상 지역은 과밀억제권인데 어떤 지역은 제외한다?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자, 그 다음 밑에 신설은 뭐다? 오빠 이상해 이거잖아. 증설은 이갈려 또는 삼삼매 영원히 이거잖아. 그럼 중과세 물건은 네 가지지? 하나 둘 셋 넷. 취득 단계는 네 가지가 있어야 굴러가요. 그럼 중복되지 않을 때는 위에랑 똑같이 4%? 4%는 몇 배야? 2배. 그럼 위에와 중복될 때는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 지금 뭐 설명했어요?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 이거 설명한 거예요.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1번으로 구분 가자고요. 과밀억제권을 고쳐. 이거 대도시로 출발하는 거잖아. 오른쪽은 대도시로 고치라고요. 아, 똑같이 과밀억제권이 나올 수가. 설립 등 부동산 대도시. 대도시로 고쳤어요? 이거는 제목 대도시 고쳤죠? 그럼 중복되지 않을 때는 그것만 알아. 표준세율의 몇 배로 출발해? 3배. 그 다음에 몇 프로를 뺀다? 4%. 4%는 몇 배와 똑같다? 2배. 자, 그 다음 밑에 대도시 공장 나와 있죠? 예,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중과세 대상 물건이 건축물 및 부속 토지예요. 절대로 대도시는 차량 기기 장비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자, 칠판 보세요. 그거 안 봐도 돼요. 그냥 해본 거예요. 자, 여기 보자고요. 칠판 주목.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어떻게 한다? 표준 세율에 4%를 더한다. 몇 배? 두 배. 그리고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출발이 뭐다? 3배에서 4%를 뺀다. 단 부동산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동시에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끝난다? 표준 세율의 3배. 마지막으로 대도시로 출발했는데 이 부동산이 뭐다? 사치성일 때는 4%를 더한다 뺀다. 더한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프린트로 들어갑니다. 자, 프린트처럼 출제가 된다고요. 프린트.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프린트. 2번. 1번은 몇 번이에요? 다 풀어봤잖아요. 1번 몇 번? 예? 답 없어요? 답 없어. 자, 그럼 이따 풀고. 자, 2번. 자, 2번 문제를 좀 고쳐요. 중과 기준자가 빠졌잖아 거기. 100분의 400 앞에 기준. 중과 기준 세율. 그냥 100분의 400. 사치성을 얘기하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4배짜리니까 사치성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 개? 3개. 별장 맞죠? 골프 회원권은 X에 아니에요. 골프장이 사치성이죠. 글씨를 잘 읽으세요. 그 다음 고급주택 5, 고급오락장 2. 자, 과밀억제권은 2배짜리죠? 100분의 2배. 과밀억제권은 아니잖아. 그럼 답이 몇 개? 3개. 2번에 3번이래. 자, 그 다음 3번 풀어보세요. 중과되는 것을 모두 그래. 몇 개예요? 자, 병원의 병실은 도시형이죠? X. 골프장. 4배로 중과하잖아. 5. 중과하는 거죠, 골프장은? 그래서 문제가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회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고급주택 중과하지? 맞잖아요. 법인의 지점은 중과해야 하네. 안 하잖아. 본점만 중과하죠. 이거 제목. 본점만 중과하는 거요. 지점은 중과 안 해요. 왜 중과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점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아, 여기 좀 봐. 왜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지금? 아, 본점만 중과하는 거야. 인구 중과. 지점은 인구 중과로 안 봐요. 글씨만 잘 읽으면 돼. 요 그죠? X. 백화점. 도시형이죠? 중과를 안 해요. 그럼 몇 개예요? 두 개. 답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 보는 거예요. 절대 세 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번 가자고요. 자, 1번. 정답 없죠, 이거? 2번 시험에 가면 이런 정답 없는 게 세법 한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세법은 절대로 복수 정답도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16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시는 2가 빠졌잖아. 28이죠? 자, 상속은 농지니까 2, 3, 2, 8 아니잖아. 그 다음 3번은 왜 2, 8이죠? 그래서 2번과 3번이 뒤바뀌었어요. 뒤바뀌었다고요. 자, 그 다음 매매는 농지죠? 왜 4잖아. 30이 아니라 40.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0, 3이지? 28이 아니라 23. 다 틀린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다 틀렸네. 자,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4번. 자, 4번, 5번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자, 요약집 가자고요. 요약집 한번 가봐요. 배웠는데 하나도 세법은 공부를 안 해. 마음에 손을 넣고 생각을 해봐. 세법을 진짜 공부 하나 안 하나. 내가 알아, 이 충청도 분들. 아예 안 해, 세법. 자, 41쪽 세율의 특례. 한쪽만 과세하는 거죠? 원칙만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 몇 개 있어? 6개. 넘어가면 6개 있잖아. 6개 있죠, 꼭대기? 환상적으로 법인을 납병하여 공유를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2% 빼는 거예요, 6개. 중요한 거는 상속은 조심해야 돼요. 어떨 때만.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농지.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농사를 짓거나 같이 집에서 살다가 사망한 경우야 상속. 농지라고 나오면 틀려. 왜라고 나오면 표준세율로 간다. 이거는 같이 살다가 사망했다고요, 부부간에. 그럼 무주택자가 하나를 받았죠? 같이 농사를 짓다가 사망한 겁니다. 그럼 세금을 줄여줘야지. 2%를 뺍니다. 나머지는 전부 몇 프로짜리예요? 2%짜리.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4번 풀어보세요. 자, 그만 푸세요. 쉬는 시간에 풀어보세요. 늦게 오신 분들은. 이거 다른 학원은 시험 봤다고요. 다른 학원은 이거 10문제잖아요. 그죠? 평균 60점이 나왔어요. 다른 학원은 여러분들은 몇 점이 나오는지 참 궁금해요. 시험 본다면 안 나오니까. 다른 학원은 시험 봤어요. 마킹 딱 하면서. 내가 딱 걷어보니까 8개, 7개, 6개. 공부 안 한 사람은 2개. 빵점은 없어. 다행히 하나. 다 가지가지예요. 그러니까 평균 6개라고요. 자, 요약집 43쪽으로 갑니다. 중과세율 적용. 43쪽으로 가자고요. 중과세율 적용방법 나와있죠? 자, 박스에 1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몇 년 이내? 5년 이내.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 그래서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를 해야 된다고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 5년 이내. 5년이 지나면 중과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5년 이내하고 추징한다. 추징이 뭐의 약자예요? 추가징수. 자, 칠판 한번 볼까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했네요. 그럼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과세했겠죠? 몇 년 이내? 5년 이내. 이 녀석이 뭐다? 중과세. 물건이 됐잖아. 그러면 추가 징수해야죠? 토지 건축물. 여기도 토지 건축물. 같은 재산이죠? 둘 이상 중복됐을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거 이해로 추징하게 돼 있어요. 토지 건축물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이야. 이해를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얼마를 추징하게 될까요? 500만 원 추징하고 100만 원 납부하면 이중과세잖아, 같은 물건에. 그래서 이미 납부한 거 빼고 그럼 얼마만 추징한다? 400. 그럼 400만 원을 신고 납부해야죠? 그럼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400만 원을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할까요? 절대로 여기서는 60일 하면 안 돼요. 30일. 빨리 신고 납부해야 돼. 그래도 60일을 알았다는 거는 합격하고 가까워졌어. 아예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해는 60일이 아니라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30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버려요. 이렇게.
적어놓고 옆에. 자, 기억 보세요. 뭐가 됐어요? 기억. 사체성이 됐잖아. 중과한다며. 사체성 선박 빼고 4개 나왔네? 그럼 어떻게 중과한다? 외워서 적어야지. 기억 옆에 적어요. 조용히 조용히 적어. 사치성 재산 됐잖아. 중과세율 암기해야죠? 적어요. 항상 기억이 안 나도록 이 네 글자는 적을 수 있잖아. 표준세율. 플러스 몇 프로? 8%. 몇 배? 4배. 항상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자, 그 다음 니은 디귿은 과밀억 채권이네. 과밀억 채권 본점 공장 어떻게 적어? 표준세율에 이해는 몇 프로? 4%. 몇 배? 2배.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2번 봐요. 그만 적고요. 2번 이렇게 이거 하나 적어놓고 이거 적어놓고 밑에 땡땡 하면 되잖아. 이거 똑같은 거를 왜 적어 또. 자, 그 다음 공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옆에서 뭐라 그러든 주관이 뚜렷하면 붙어요. 자, 이걸 자, 그다음 아직 진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안 지울게. 자, 이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거는 두 가지 사항이 섞인 거죠.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이거를 어떻게 해서 중축등을 했어. 또 하나는 일반 건축물을 중축, 개축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 사치성이 됐다는 거지? 그럴 때는 추징한다. 뭐만? 증가되는 건축물만. 절대로 이 지문에는 토지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증가되는 건축물만 추징한다는 지문입니다. 지금 어디 읽었는지 아세요? 자, 칠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잘 봐요. 이제 5년 이내는 둘 다 추징을 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제척기간 안에 들어있잖아요. 중축도 마찬가지야. 5년 이내는 둘 다 추징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나 5년이 지났잖아. 5년이 지나서 뭐다? 중축등으로 인해서 중과 물건이 됐지? 5년 지나서 뭐다? 면적을 늘렸잖아. 그러면 땅은 추징을 못해. 증가되는 뭐다? 건축물만. 5년 지났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만료가 됐죠? 토지는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럼 증가되는 뭐만 추징한다? 건축물만.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5년 이내는 둘 다 추징하는 거요. 5년 지나면 증가되는 건축물만. 땅은 왜 추징을 못해요?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조문이 1번은 5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럼 2번은 뭐다? 5년 경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자동적 5년 경과가 숨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증가되는 건축물이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번 나와 있네요. 과밀억 채권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 밑줄 그어요. 사업용 과세물 거래 소유자와 공장의 신증설자가 다르다.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의 소유자와 뭐가 달라? 신 증설자가 달라. 그럼 소유자는 임대인이야. 알아들었나요? 이 신증설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야. 그럼 항상 세금은
세입자가 낸다. 주인이 납세의무자다. 주인. 달을 때는 주인이 내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신증설자 하면 틀려요. 그리고 중과세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지 마지막 줄은 5년이 지났잖아. 5년이 지나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외. 그럼 제외한다는 얘기는 무슨 세율로 중과하는 거예요? 표준세율로. 자, 그 다음 4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4번 봤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문이 뭐야? 대도시. 그럼 중과해야지? 추징한다. 그럼 세율을 적을 줄 알아야죠. 이번에는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이네. 암기력 테스트예요. 이렇게 출발이 뭐라 그랬어? 표준세율의 3배에서 4% 빼는 거예요. 그래야 종전과 똑같이 돼요. 이렇게 표준세율의 3배로 출발하는 거야. 대도시는요. 4%를 빼고. 엉뚱한 거 적어놓고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대도시니까 빨리 고쳐요. 괜찮아요. 뭐 우리끼리인데. 자, 그 다음 5번. 5번은 뭐다 이제? 대도시 과밀억제권이에요. 같은 취득물건 둘 이상이죠?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거 이거. 이거잖아. 같은 취득물건이잖아.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 같은 거지?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끝났네요. 뭐가 어려워? 그냥 제목 보고 보면 돼요. 자, 칠판 주먹. 자, 여기 보라고요. 자, 중과세율은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이 뜨면 표준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8%. 8%는 몇 배와 똑같다? 4배. 단 주의하자. 모두 중과하는 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은 원시는 중과하네요. 승계 아주 원시만 하고 승계를 중과 안 한다. 나머지는 구분이 없어요. 왜 승계를 중과 안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옛날에는 이해도 다 중과했어요. IMF가 닥치니까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 안 하더라. 세금 무서워서. 그래서 법을 바뀐 거야. 승계 취득하면 중과 안 하겠다. 그럼 세금 덜 내는 거죠? 그 차액은 뭐다? 기업 구조조정, 경영 합리화에 쓰라고 IMF 때 바뀐 거야. 원시만 중과하는 거예요. 원시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거 끝났잖아. 끝났죠? 그 이걸 암기를 못하면 뭐다? 멘붕이 일어나는 거야. 또 이거를 해놓으니까 이상한 글씨가 등장해. 이사는 8이야. 구구단은 알겠지. 자, 그 다음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옛날에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문이죠.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표준세율의 몇 프로를 더한다? 4%. 4%는 몇 배다? 2배. 이 일은 사니까. 자, 그 다음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과거에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문이죠. 그럼 이해는 과거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출발이 뭐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몇 프로를 뺀다? 4%. 몇 배? 2배. 그 다음 이제 동시에 중복되죠? 동시에 중복될 때는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합치는 세율은 이렇게 간다. 3배로 끝나는 거야. 단 대도시의 일반 부동산이 아니라 사치성이 되죠? 그럼 느낌이 세금이 늘어나겠죠. 그럼 빼는 게 아니라 4%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게 일단은 뭐다?
제목부터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기준만 잡으면 되는 거야. 사치성인가 과밀억제권인가 대도시인가. 그래서 일단은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제목부터. 그럼 이것도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잘 돼야 될 텐데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